그동안 이런 의문 안 드셨습니까? 미국 유인 우주선이 달에 착륙을 한 게 언젠데 50년이 지난 지금 왜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달 착륙에 힘들어하는 걸까? 착륙 위치가 다르거든요. 과거엔 일단 착륙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이젠 자원 채굴 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달의 뒷면이나 남극에 가려고들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인도가 세계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. 달 남극은 특히 물이 얼음 상태로 존재할 것으로 추정돼 인류의 우주 탐사를 위한 교두보로 꼽혀왔던 곳입니다. 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모두가 숨죽인 순간 탐사선의 고도가 점점 낮아집니다. 마침내 달 표면에 닿자 상황실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옵니다. TV로 지켜보던 시민들도 환호합니다. 현지 시간 23일 오후 6시 4분,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습니다. 지난달 14일 발사된 후 40일 만입니다. Soft landing on the moon. India is on the moon. 이로써 인도는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한 최초의 국가가 됐고, 달 착륙 기준으론 소련과 미국, 중국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. 달 남극은 볕이 들지 않아 다량의 물이 얼음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. 또 인류의 미래 식수는 물론 우주선의 연료가 되는 수소까지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중국은 내년, 미국은 2025년 유인 우주선 착륙을 계획하는 등 달 남극을 두고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표면이 거칠어 접근이 쉽지 않았고 지난 20일 남극 착륙을 시도한 러시아는 엔진 이상으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. 인도는 지난 2019년 실패 후 두 번째 시도에 성공을 거뒀습니다. This success belongs to all of humanity and it will help moon missions by other countries. In the future. 찬드라얀 3호는 곧바로 달 남극 표면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.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